아, 여기 와서 까고 그냥 저 던지면 될 거 아니야. 무시하세요, 무시해. 무시하고. 저는 감사합니다. 이강중 선생님 고제차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번에 광화문 광장, 세종대왕 광장이 있는 데서 애들이 100만 명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계획하고 있는데 또 이것 때문에 압력이 엄청나게 들어오지만은 끝까지 해낼 겁니다. 그리고 조국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으면 조국도 없는 것이고 종북 좌파 보라내자!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구호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호들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. 구호들이 너무나 좋게 잘 준비하셨는데 또 누가 하시겠습니까? 구호. 그러면 누구라고 밝히시고 구호 중에 몇 개 하셔도 좋습니다. 근데 구호를 하세요. 네, 좋습니다.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라 호스트파 몸팔던 암창 게이트입니다. 지금 특검은 원인 제공자 그 고영태라는 놈을 구속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국가 1등 공신인 기업 삼성 이재용 대상을 구속을 하고 도주 우려도 없는 기업 총수를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송하는 저런 특검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게 특검 전원들입니다. 고영태를 구속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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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수기를 구속하라! 선수기를 구속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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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 탄핵 원천 무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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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속! 왔어!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그러면 구호대창 탄핵 정국에서 처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. 쓰레기통 갖고 와주세요. 쓰레기통 갖고 와주세요. 아, 저 이거를 하지 맙시다. 예? 네? 솔직한 예로. 가져오세요. 아유, 가져오세요. 아, 이게 이렇게 직접 보내줘. 나름 솔직한 그 다음에 거기 허수아비 있죠, 저. 해든 100분. 세 가지 하겠습니다. 탄핵 재판, 기억하라! 탄핵 재판, 기억하라! 기억하라! 탄핵 재판, 기억하라! 기억하라! 종북 좌파 척결하라! 종북 좌파 척결하라! 종북 좌파 척결하라! 척결하라! 계엄령을 선포하라! 계엄령을 선포하라! 선포하라! 계엄령을 선포하라! 선포하라! 감사합니다. 필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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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해병 만세! 자, 그러면 구호대창 하실 분 더 없으시죠? 집에 가서, 집에 가셔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나오세요. 그러면 예, 좋습니다. 서울에서 온 김영배입니다. 첫째, 제일 먼저 종북 좌파를 적결하고 두 번째, 국회의원 전부 다 받아 여적죄로 사형시키자. 북한 정부에서 제가 미국에서 13년 동안을
앞에서 싸운 그 죄로 포기하라. 그리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사과하라. 그리고 연평도 우리 폭격을 쏴서 우리 대한민국 연평도가 무너졌습니다. 여러분, 이럴 때 문재인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? 문재인 이놈은 김정일이한테, 이놈은 김정일에게 전문을 보내서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 법안을 통과시키랍니까? 하지 말랍니까? 김정일 존경하는 동지 이랬어요. 퍼포먼스입니다. 여러분 소리 좀 질러주세요. 문씨입니다.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이놈을 아주 저기야 문씨야. 문씨지만은 이놈은 문씨가 아니에요. 잡아라, 잡아라. 여기서 문씨야, 여기서 문씨. 문씨다. 내 문씨 누구세요? 문씨를 해결하라. 저 제가 죄라고 가로다 해놨는데 잠깐만요. 죄라고 가로다 해놨는데. 여러분께서 원하셔서 죄를 죄자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예, 집어넣으세요. 아니 그러지 마시고 자 끄집어내세요. 끄집어내셔서 이제 원상복귀해 놓으시고 I'm sorry.
한 번도 남지 마시고 모두 행진에 참석하셨사오. 200만 대가지 물결을 제대로 보여줍시다.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그날까지, 자 촛불 시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대각기를 흔드십시오. 걸어가는 이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릴 길입니다.